안녕하세요. 책 먹는 여자 최서원입니다. 저희 오늘 공간카페에서 두 번째 작가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게 됐습니다. 끈기 책 보이시죠? 정용희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귀찮게 했어요. 아닙니다. 3편 책 증정해달라, 그다음에 인터뷰해달라 하셨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저도 뭐, 네, 좋았습니다. 되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질문 저희 몇 가지 들어볼 건데요. 여러분도 같이 좀 들어주시고 정용희 작가님의 끈기 이야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책을 쓰시게 된 배경이 있으세요? 책에도 언급했지만 제가 되게 끈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데 또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났더니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도 끈기가 없다고 믿고 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살면서 어느덧 조금씩 끈기 있는 사람으로 네, 살아가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들, 제가 했던 것들을 좀 같이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예, 책을 쓰게 됐습니다. 저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끈기 있고, 감사합니다. 끈기를 읽고 나서 저도 많이 부족한 점을 깨닫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인터뷰도 제일 끈기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책을 쓰게 된 배경 알려주셨고요. 그러면 제가 이 끈기라는 단어를 제가 평상시에 많이 쓰지만 사전적 의미를 찾아볼 생각을 못했는데 책에 나와 있었거든요. 잠깐 나눠보도록 할게요. 끈기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쉽게 단념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견디어 나가는 기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끈기 책 보면 끈기 엄청 많이 나오는데 저는 실제로 네. 작가님의 삶에 있어서 끈기는 어떤 거였는지 오히려 더 궁금하거든요. 알려주시겠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그냥 제일 최근에 예를 든다면 저도 항상 운동을 해야지 하다가 포기하고 운동을 해야지 하다가 포기하고 그런데 그 포기했었던 원인을 좀 찾아보니까 항상 그냥 누가 뭐 이거 좋다더라 맹목적으로 따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빨리 무언가 변화를 느끼고 싶었고, 뭔가 빨리 뭔가 성과를 얻고 싶은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지치기도 하고, 네. 내 안에 뭔가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왜 빨리 뭔가 내가 원하는 몸이 되지 않지? 내가 왜 빨리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지? 라는 거에 더 집중을 맞추다 보니까 빨리빨리 포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매일 조금씩 운동을 했을 때, 그때 그 과정을 즐기게 됐고요. 그러면서 또그 과정이 지나면 어느덧 내 안에 변화가 보이면서 그 안에 또 기쁘고 행복하고, 네. 그러면서 또 자신감도 생기고, 아, 내가 꾸준히 할수 있는 사람이구나. 또 꾸준히 했더니, 이런 변화가 보이네? 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말씀 중에 잠깐 운동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네. 확인할 방법이 저희는 없지 않습니까? 없죠. 어떻게 확인해 저희 독자들이 제가. 끈기를 쓰신 작가님이 운동을 해서 몸짱을 만드신다고 하는데 독자들도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꼭 올해 연말에는 네. 저희 아이가 축복이가 태어난 그 시점까지 어떻게든 운동을 해서 변화된 몸을 제가 꼭 공지하도록 인증샷 그때도 한번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되는 연말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작가님의 끈기를 말씀해주신 거지만 독자들에게도 같은 이러한 맥락에서 들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물론 작가님 먼저 끈기가 없으셔서 이 책을 쓰게 됐기 때문에 뭐 독자들도 이 책을 읽으시면 충분히 작가님이 하시는 말씀을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책을 쓰셨기 때문에 당연히 작가로서의 삶을 사시겠잖아요. 네. 그래서 이후에 계획이 있으십니까? 뭐 구체적인 거는 아니지만 지금 제가 종이 신문을 가지고 스터디를 하는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기존에 독서 모임은 되게 많은데 종이 신문이 지금 많이 잊혀져 있는데 종이 신문도 또 하나의 되게 좋은 학습의 도구가 될수 있다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이 신문을 뭐 활용해서 학습하고 뭔가 세상을 볼수 있는 뭐 경제를 볼수 있는 그런 방법들 아니면 토론하는 방법들 관련된 책을 써보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직접 제가 토론을 운영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꼭 조만간 그 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끈기 있게. 끈기를 읽은 독자의 한 명으로서 네. 작가님의 두 번째 책을 끈기 있게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네. 꼭 신문 관련해서, 신문 스크랩 관련해서 그 또 좋은 책으로 저희가 또 찾아뵙고 인터뷰할 수 있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제가 작가님 하시는 일을 안 여쭤봤어. 아, 네네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죠? 저는 원래 뭐 지금은 현재 세무법인에서 네. 사무장으로 네.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네. 한동안은 또 그 보험회사에서 네. 실제 영업도 했었고 네. 관리도 했었고요. 네. 네, 그런 일을 좀 오래 했었고 제 첫 직장은 이제 건설회사에서 아, 네. 네, 있었고요. 좀 다양한 일을 했었습니다. 네. 네. 요거를 먼저 여쭤봤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순서 없이 여쭤보게 됐습니다. 작가님, 전업 작가는 아직 아니시지만 이 다른 전업이 있으시면서 책을 쓰셨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책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마무리하는 거 아니고요. 또 질문 있습니다. 작가님이 작가가 아닌 한 명의 독자로서 네. 내 삶을 바꾼 인생 책이라고 할 만한 게 여러 번 소개해 주실 게 있나요? 뭐 좋은 책이 너무 많고요. 네. 네, 훌륭한 책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뭐 저한테 한 권을 뽑으라면 네. 제가 고등학교까지는 책을 아예 멀리하던 학생이었다가 네.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었어요. 책을 정말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 네. 그때 제가 선택한 게 조정래 작가님의 태백산맥 아, 네, 10권짜리 네. 장편소설이죠. 네. 근데 뭐 지금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왠지 이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네. 들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오랜 시간 네. 제가 봤을 때 한 남들이면 뭐 그래도 집중하면 금방 읽을 수 있는데 네. 저는 한 몇 달 걸렸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네. 그만큼 오래 걸렸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 책이 되게 기억에 남고 아, 그 책 이후로 뭔가 아, 내가 이 책을 읽었구나 앞으로 나도 책을 읽을 수 있겠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부터 책을 읽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한 권 말씀을 달면 조정래 작가님 태백산맥 몇 권 아닌가 이거 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태백산맥 네. 한강 아리랑 네. 다 아, 이렇게 네. 읽었었죠. 네. 그때부터 작가님의 끈기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백산맥 네. 읽을 시대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거 읽으면 네. 이제 뿌듯하거든요. 네. 여러분 이 영상 보시는 학생분 중에 곧 방학이잖아요. 끈기 있게 태백산맥 읽고 인증해주세요. 정혁이 작가님 네. 선물 주실지도 모르겠네요.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인생책은 조정래 작가님의 태백산맥이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거 좀 개인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또 경사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난다. 아까 잠깐 아기 이름 네. 말했는데 개인적인 그 가정사이지만 와이프 되시는 선미 작가님도 글을 쓰시고 있고 용기 작가님 물론 출간하셨고 그 사이에 아기가 이제 잉태를 했고 저희가 축하 인사도 뭐 주변에서 전해드리긴 했지만 네. 아기 축복이 그래서 축복이나 선미 작가님에게는 하나의 또 선물이 될 만한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살짝 빠질 테니 한번 직접 보시고 영상으로 좀 말씀 좀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겠어요? 아 네. 네. 네, 되게 부끄러운데요. 네. 축복아, 아빠가 우리 축복이를 되게 많이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이를, 우리 엄마 아빠에게 보내주셔서 너무 기쁘거든. 나오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 축복이 나오면 아빠가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아빠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주는 그런 아빠가 되도록 할게. 그리고 저희 와이프인 네, 선미 작가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축복이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준 것도 너무 고맙고 항상 부족하지만 날 항상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사랑해줘서 너무 고맙고 나도 그것보다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사랑하고 아끼고 함께 할게. 고마워. 짠! 전화 왔습니다. 네. 너무 부러워. 아, 네, 부끄럽습니다. 저 부러워서 네. 집에 갈 뻔했어요. 아, 부끄러워라. 부럽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축복이 건강히 잘 태어나기를 저도 기도하겠으며 선미 작가님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지만 출산 잘 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질문을 제가 막 준비한 거 다 드렸고요. 공간 카페가 이제 서평을 주로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 회원님들에게 제가 이제 작가님에게 하나 부탁을 드렸어요. 뭐냐면 공식 질문인데 공간 카페 회원님들에게 책을 읽거나 그다음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미리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공간 카페 계신 분들이 워낙 책도 많이 읽으시고, 네, 그 책을 통해서 또 계속 성장하는 삶 살고 계시고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니까, 네,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괜찮으신 분들, 정말 존중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책도 많이 읽으시지만 그 많이 읽으신 책을 이제 혼자만 갖고 계신 게 아니라 또 많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글로써 남겨주신다면 그 글을 통해서 누군가는 또 위로를 받거나 희망을 얻거나 아니면 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도움을 받거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간카페 회원님들도 이제 앞으로 많은 책을 읽으신 거를 독서도 하시지만 네. 더 넘어서 네. 또 많은 뭐 글을 통해서 네,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을 주신다면 네, 더 많은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정동희 작가님의 말씀은 공간카페 많이 가입하시고 그럼요. 네, 서평 이벤트 책 올릴 때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 그럼요. 네, 선정 책방도 서평단 선정되시면 리뷰도 올려주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 지금 끈기 이번에 지금 서평 이벤트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지만은 이제 또 선정되시면 끈기 책 잘 읽어주시고 좋은 서평 올려주시기를 저도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공간카페 두 번째 작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부족한 인터뷰이지만 즐겁게 네.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정영계 작가님의 그 행보를 저희 공간카페에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선미 작가님 출산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다 같은 한 마음으로 잘 태어나기를 응원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그러면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끈기 있는 삶 사세요. 네, 끈기 있는 삶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안녕.